때가 아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저주.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14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이 들어간다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뜻대로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무화과 나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때는 6월쯤입니다. 그러니 5월 초순이나 4월에는 제대로 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얻으려 해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면 무화과 나무의 때, 열매의 때가 아닌데도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했습니다. 결혼도 안 갔는데 자식이 없다고 혼을 내고 집에서 쫓아냈다면 이치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다급한 상황에 이르렀기에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닌데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해버렸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예수님이 일요일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습니다. 그날 많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이 일요일이었는데 그 이튿날이니 월요일입니다. 예수님이 4월 14일 유월절을 지내시고 15일에 십자가를 지셨고 17일에 부활하셨으니 일요일은 10일, 월요일이 11일, 화요일이 12일, 수요일이 13일, 목요일이 14일 유월절이고 금요일인 15일 오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2박 3일째인 17일 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죽음을 4일 앞두고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운명할 것을 알고 있었기에 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운명할 것을 알고 이미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수많은 군종으로부터 환영을 받고 나신 후 성전에는 해가 질 때 들어가셔서 둘러보시고 예루살렘에서 나가셨고 그 이튿날에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다시 나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때는 성경적으로 4월입니다. 예수님이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시장하셔서 뭐라도 먹을 것이 있을까 하여 갔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했습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무화과를 찾으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러셨을까요?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안 되어서 무화과가 안 달렸는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14절.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다시는 열매를 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과 무화과 나무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뽕나무과의 낙엽활력 관목입니다. 관상용으로도 보고 즐거움으로 심는 경우도 많으며 원산지는 서아시아 구릉지대, 곧 물이 많고 습지지대 가까운 곳에 많이 자랍니다. 구약시대에는 무화과가 달아서 꿀 대신 사용을 했습니다. 무화과를 바싹 말려서 갈아 가루로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하고 반죽해서 덩어리로 만들어 약재료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무화과라는 것은 꽃이 없이 맺어진 열매가 달려서 무화과라는 이름이 붙인 것입니다. 실상은 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 열매 속에 십자가 꽃이 피어 있습니다. 십자가 꽃이 중앙으로 퍼져 피어 있고 한가운데는 약간 비어 있습니다. 꽃잎의 줄기가 무화과 과일의 살이 되는 것입니다. 왕하 20장 7절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부스럼이 난 종처에 무화과 반죽 뭉치를 놓으니 나았습니다. 무화과는 치료약입니다. 성경의 나무는 실상의 나무를 두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 말씀에 이 백성으로 나무를 삼고 라고 했고 이사야 5장 7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사기 9장 10절부터 11절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서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라고 했습니다. 나무들이 대화를 하고 걸어가고 서로 상종을 합니다. 실상의 나무가 아닌 사람을 비유한 것임을 깨우침받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포도원의 농부라고 했습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의 만남은 평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그날은 로마서 2장 16절에 심판날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에 용, 뱀, 마귀, 사단을 죽이고 심판하는 날이 바로 그날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날에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서로 초대가 됩니다. 미가서 4장 3절부터 4절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초대할 때 어떤 사건이 이루어지느냐. 칼을 쳐서 보습, 곧 쟁기 같은 농기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창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인데 이것을 쳐서 낫을 만드니 이는 전쟁 무기를 뭉그러뜨려서 평화를 상징하는 농기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으면 핵무기 같은 무기들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전쟁의 무기를 없애버리고 농기구를 만들어 놓고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서로 초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니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전해 들은 줄로 믿습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만나는 것은 평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심은 그곳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고 안연하게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에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는데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이 무화과나무한테 찾아가서 무화과나무야 너는 내가 왔는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느냐 이 무화과나무는 다시는 사람들이 너의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다 하고 저주를 해버린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다고 무화과나무에게 경고를 한 것입니다. 저주를 내린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역사는 장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다급한 시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급히 입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새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입성할 것을 비유와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급하게 입성을 해서 성전에 들어갈 시간이 없었기에 해질 때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4일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다급한 마음으로 무화과나무에게 가서 열매가 없는 줄 알지만 그래도 내가 왔으니까 무화과인 네가 열매 하나 달려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어 열매 열린 것보다 때가 되기 전에 먼저 열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화과나무가 되어서 예수님이 찾으시는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먼저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밭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밭에는 포도나무만 심어야 하는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고 무화과가 달리는지 매년 찾아와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찾아와 보니까 열매가 없고 3년이 지나도 없어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려 하니까 무화과나무를 기르는 농부가 말하기를 1년만 더 참으소서 만약에 1년 후에도 열매가 열리지 않거든 그때 가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십시오 라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매니어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어딜 가든지 무화과를 굉장히 기다리고 또 무화과나무를 굉장히 소중히 여겨서 찾아왔습니다. 3년을 찾아오셨습니다.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만나야 이 세상이 평화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서로 초대하는 역사가 성경상으로 이루어져야 이 세상에 평화가 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3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나무가 싹을 낼 때 인자 대신 예수님이 문 앞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무화과의 신앙으로 싹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문 앞에 주님이 와 계십니다. 와서 두드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이 속으로 아롱지고 속사람이 아름다운 것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외형의 신앙을 취하지 아니하고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에서 익어가는 그런 무화과의 신앙으로 축복되기를 원합니다. 무화과가 싹을 내면 저 멀리 있던 예수님이 문 앞에 와 계시고 무화과가 꽃을 피우면 앞마당 앞에 와서 계시고 무화과의 열매를 맺어 익으면 신부가 있는 안방으로 들어오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닌데 왜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찾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운명을 며칠 앞둔 긴박했던 때와 같이 실상으로 무화과의 사람이 나타나 무화과의 비밀이 이 세상에 풀려지는 그때도 긴박한 때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긴박한 때에 무화과의 나무가 출현하게 되고 무화과 나무에 사람들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때의 긴박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지 아니함을 한탄하시고 6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운명 후 부활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의 영적 구원의 첫째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 부활, 천년왕국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속으로 꽃이 핀 무화과의 제사장이 되지 않으면 그때의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나 다급했습니다. 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부활날이 가까워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 무화과 열매가 달려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신 것처럼 시장하신 예수의 시장길을 풀어주는 그런 사명자들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맺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서슴지 않고 와서 계실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만나는 부활하신 주님의 때에 이 세상은 안연히 거하게 될 것이고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계로 지상천국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무화과 나무의 잘 익은 열매가 되어 예수님과 혼인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